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세입니다. 오늘 뭐 배웠냐면 펴 그림으로 스크랩하기입니다.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사탐 문제나 지리 문제나 과학 문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탐구 문제가 그럼 펴나 그림이 꼭 들어가요. 국사도 한국사 능력 시험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국사도 보면 여기에 자료가 하나가 나와요. 그러면 이 펴나 자료 그림을 쓸 때 굉장히 신중하게 그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이 근처에 있는 펴 그림 근처에 있는 글자를 다 여기다가 조금만 추가했었으면 나중에는 이 글을 하나도 읽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 펴나 그림만 이해하고 쭉 나간다면 책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스크랩해서 보는 의미로는 충분하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지금 펴 그림을 가지고 쭈루룩 보는 것만 한번 생각을 해볼 거 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충분한 공부하는 능력이 있지만 아 이런 식으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보는 방법도 있구나 라는 걸 배우면 나중에 이걸 공부할 때 빠르게 하는 데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1번. 자, 이 펴를 딱 보니까 좁은 힘이 넓은 힘인데요. 모든 학문에 이게 굉장히 많이 쓰여요. 넓은 힘은 광이라고 그러고 좁은 힘은 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협의라고 했을 때는 본질적 의미, 근원적인 의미일 테고 요 협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이걸 넓게 했을 때 넓어졌을 때 장단점을 보시면 시험 문제나 서술형을 쓸 때 도움이 됩니다. 아, 이해되셨죠? 네. 그 정도만 하고 이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광의 협의라는 기준이었고 두 번째 기준은 뭐냐? 이 펴가 재생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재생이 가능하다의 의미,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 두 개를 이 가지를 나눴을 때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보는 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보는 것이 이 핵심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무한하기 때문에 그죠? 재생 가능하다. 그럼 태양과 관련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갈되는 거니까 물체가 있다 사라지는 것이고 이런 생각을 기준으로 해야 다른 자원이 있을 때 그런 생각을 또 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요거랑 이거랑 이거는 같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이거는 뭐죠? 자연이고 이거는 기술적 이거는 경제적. 자, 그러면 이 3번은 아, 이 제일 적은 게 경제적. 아, 돈이 되는 거. 자, 이렇게 석탄, 금광이 있다면 기술적으로는 더 뚫고 들어 있었는데 여기까지는 경제적이에요. 땅굴을 뚫고 들어가는데. 네. 금광을. 네. 여기까지는 건 뭐예요? 기술적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자연은 뭐라고요? 더 묻혀 있어요. 너무 깊어서 힘들어요. 산소 공급하기도 힘들고 지열도 그렇고.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어떤 구분 기준이 있었을 때 이 구분 기준, 이 구분 기준과 이것과 이것의 이 기준 세 가지를 동시에 기억하고 암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나눴을 때, 이렇게 나눴을 때, 이렇게 나눴을 때 장단점을 공부를 하면 이게 심화 있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개를 구분한 기준이 뭐냐? 이건 넓이에 따라서, 범위에 따라서, 이거는 사용 가능성에 따라서, 요거는 뭐라고? 지금 현재 자원에 따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구분의 핵심 키워드까지 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해됐죠? 네. 자, 나머지는 읽으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야 굉장히 빨리 나가죠. 네. 4번 이제 자원의 특성인데 유한성. 아, 이런 건 뭐냐면 반대말을 외우지 않으면 유한성 반대는 무한성 이렇게. 네. 편재성 반대는 아 골고루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이 안 나면 물어보셔야 돼요. 가변성 반대는 뭐 불변성이 되고 이렇게 해줘서 이런 두 개의 차이점에서 편재가 어느 정도 돼야 편재일까? 가변은 어느 정도 돼야 가변일까? 완전히 OX로, 흑백 논리처럼 OX로 되는 거냐? 아니면 중간에 회색도 있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네. 자, 그렇게 되면 펴하고 목차 했는데, 이거 보시면, 전의 유연성과 가채 연수라고 했어요. 아, 그럼 가채가 뭐죠? 자, 이렇게 단어를 모를 때, 단어가 잘 모르겠으면 이거를 두 개로 나눠서 연수는 연도수라는 건 알겠죠? 네. 그러면 뭐라고요? 가능하다라고 채집하는, 채굴하는 그 연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를 뚫고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채굴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네. 근데 경제적으로는 여기까지. 이거는 또 뭐라고 했죠? 기술적으로는 여기까지. 네, 네.
그런 다음에 자연적으로는 이렇게. 그러면 기술이 더 발달하면 이게 더 들어가겠네요. 네. 기술이 더 발달하면 요 경제도 이쪽으로 이동하겠네요. 아, 요런 거를 가지고 했을 때 가채 연수.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석유 다 떨어져요 그랬는데 지금은 안 떨어져요. 왜? 세일가스라는 게, 세일가스는 모래에다가 네. 아, 기름이 섞여 있는데 네. 이거를 옛날에는 기술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이게 돈이 안 되는데 기름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나니까 이거를 부를 때든지 증류를 해버리면 기름을 빼고도 충분히 팔아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네. 이런 것처럼 이 품질에 있어서 상등 품질부터 먼저 캐고 하등 품질이 묻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없어서 안 캐다가 나중에 캘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연수가 달라진다는 거죠. 어. 자, 그럼 여기 다 됐죠? 네. 다음에 식량 자원을 보니까 쌀, 밀, 옥수수 됐네요. 네. 아, 왜 이걸 자원이라는데 지하 자원뿐만 아니라 아, 그렇다면 여기에서 자원의 종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근데 이 자원을 금, 은 이런 것처럼 지하 자원도 있지만 생물 자원도 있겠구나. 아, 그럼 생물 자원 말고 인적 자원도 있겠네. 사람도. 어, 이런 것처럼 자원의 종류부터 특정을 줘야 되는데 여기에 주요 식량 자원이 별도로 써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아, 의식주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부터 써 있구나. 근데 그 특징은 정확하게 외워야 되는데 외우다 보면 아 이게 계절풍 기후다 쌀은 왜 그래요? 그럼 답변해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시면 아왜 이건 계절풍 기후에서 잘 돼요? 그럼 쌀의 생물 특징, 생장 특성 여기는 다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옥수수라면서 가축사료인데 진짜 가축사료 아니에요? 그러면 가축사료 어디에 쓰이는데 다 설명해줄 수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러니까 제가 아, 뭘 부탁드리냐면 어, 이걸 물어보면 이상하다는 생각 전혀 안 하거든요, 제가. 제가 질문이 이상하거든요. 저는 사람이 왜 두 발로 걸어 다녀요? 이거 물어봤거든요. 학교 다니면서. 그리고 당연히 그걸 물어보면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들이 있는 거고 모르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이 희한한 걸 물어봤어요. 그럼 내가 생각 못한 부분을 생각하니까 그걸 배울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 엉뚱한 거 없으니까 물어보시면 되고. 자, 식량을 하다 보니까 식량 자원에서 수출 수입. 아, 이렇게 하면 이 식량 안보라는 말을 쓰죠. 식량 안보입니다. 식량을 어느 나라에서 우리나라에다 수출하다가 전쟁 나고 뭐하고 그러면서 안 팔아. 그럼 우리나라 사람도 굶어 죽죠. 네. 그래서 아, 안보와 관련돼서 안전보장입니다. 식량에 대한. 그럼 이걸 뭐라고 해요? 식량 주권이라고 합니다. 네. 주인된 권리가 식량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네. 어, 자원만 있는 게 아니라. 이해되죠? 네. 그럼 우리나라 문제가 뭐예요? 자, 통일이 되면 좀 덜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분단이 되면서 지하자원도 부족해요. 식량도 부족해요. 다 부족해요. 그래서 많이 들여와요. 들여와서 만들어요. 만들어 가지고 갖다 팔아요. 그러니까 들여오는 게 안 되면 힘들죠. 파는 게 안 되면 힘들죠. 이 만드는데 기술이 없어 갖고 다른 나라 일본이나 이런 데서 기술을 사와요. 로열티를 다 줘요. 남는 게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령을 당해서 덩치를 크게 많이 들여가지고 많이 만들어 팔고 이 기술력도 많이 줬지만 그래도 남는 게 많게 해야 되는 수출 주도형, 수입 주도형, 무역 주도형 국가로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한 나라가 경제가 어느 정도 갖추어지고 돌아가려면 1억이 넘어야 된대요, 경제가. 근데 인구가 5천만, 4천만 밖에 안 되니까 내수시장, 안에 있는 시장 안에서 그걸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돈이 안 되니까 그걸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사온다고요. 네. 이해됐나요? 네. 식량에서 이렇게 식량 주권, 식량 안보까지 아셔야 됩니다. 필수적으로. 그래서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GMO라고 해서 유전자 변형. 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요. 밀 같은 경우에는 호주나 이런 건조하지만 그래도 잘할 수 있는 굉장히 큰 평양에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쌀이라는 것은 하천변, 강변에 있으면서 해안가에 있으면서 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굉장히. 예,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됐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주요 식량 자원 생산지는 기억해야 되겠죠. 왜냐면 수출입을 하면서 베트남에서도 쌀 농사, 쌀딩크 하면서 많이 유용하는데 베트남 벼농사에서 이모작이 가능한데 잘라놓으면 다음에 그대로도 큰데요. 근데 그렇게 하면
잘라서 하면 다음에는 수출량이 좀 적겠죠? 네. 근데 심는 것보다 훨씬 편하겠죠? 네.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한 거고, 예, 월남쌀, 월남, 뭐, 이렇게 옛날부터 유명했었고, 그 다음에 요 표를 보시면, 세계 1차, 뭐라고 써 있어요?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의 변화. 그렇죠. 에너지 소비량의 변화인데, 요거 볼 때 참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프로예요? 이 길이가 있죠? 네. 여기에서 이렇게 변하죠? 근데 이거를 똑같이 100%로 맞추잖아요? 이거를, 크기를, 왜 그러냐면 이 연도, 이 전체 크기까지 이건 했지만, 네. 이걸 100%로 맞춰서 그린 게 있어요. 네. 그 분량에서. 이해되세요? 네. 요거를 크게.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히 여기 늘었죠? 네. 근데 확 줄은 것 같죠? 아, 네. 이 크기를 100%. 네. 그리고 착각을 되게 많이 해요. 일부러 그래프에서, 한번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프를 볼 때는, 우측의 X축의 기준이 뭔지를 먼저 보는 거고요. 그게 이게 1번 선택지로 나와요. 그 다음에 Y축의 기준을 보는 게 2번 선택지로 나오고요. 3번 선택지는 이게 정비례로 됐나 반비례로 됐나가 3번 선택지 나오고요. 4번 선택지가 이렇게 하면 정비례인데 이렇게 꺾어져서 떨어졌다 올라갔어 이런 특징이 4번 선택지로 나오고요. 답은 5번 선택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선택지에서 선택지가 5가지잖아요. 한 가지는 X축과 관련돼서 나온다고요. 네. 두 가지는 Y축과 관련돼서 나온다고요. 네. 세 가지는 정비례냐 반비례냐에 따라서 나온다고요. 네 번째는 이런 특징 한 가지에서 나오고요. 오지선당이니까 이 다섯 번째가 답으로 뜬다고요. 아닌 거.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그래프 점검할 때는 항상 뭐부터 해야 돼요? X축. X축은 연도구나. 그랬으면 Y축. 아, Y축의 단위는 퍼센트냐 뭐냐 이렇게. 그 다음에 아 이거는 점점점점 향상됐구나 정비례 스타일로 갔구나 늘어나면서 그죠? 네. 그 다음에 아 이거 늘어났는데 제일 많이 늘어난 건 뭐고 제일 조금 늘어난 건 뭐구나 그게 무슨 의미구나 이렇게 해석해내는 겁니다. 네. 에너지 분포에서 석유, 천연가스, 석탄 이게 나라마다 이 특정 지역에 있다는 거죠. 특정 지역에 있는데 이건 뭐까지 써야 되냐면 어느 지역에 있고 어디에 사용 많이 하고 그런데 천연가스인데 냉동 액화 기술이 뭐예요? 왜 이걸 쓰세요? 질문하셔도 되는데 그냥 외우지 마시라고요. 네. 뭐든지 다 설명할 각오를 하고 있고 저 질문 되게 좋아하거든요. 얼마나 질문 좋아하냐면 공부방 이름이 Q&A예요. 퀘션 하면 answer 한다고 무한대로. 네. 그러니까 뭐든 물어보시면 돼요. 네. 절대 쓸데없이 않게 어떤 거든 물어보면 전부 다가 대입까지 나오는 답변으로 시험 문제로 답변해 줄게. 그럼 되죠? 네. 자, 그러면 요거는 읽어보시면 되죠? 네. 아니, 근데, 네. 천연가스를 냉동한다고 했는데, 네. 그걸 다시 액체를 만들려면 그냥 다시 녹이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액화한다는 거는, 기체라, 그래서 부탄가스 이렇게 된 거 보신 적 있죠? 아, 네.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액체가 들어가 있어요. 아, 이게 액체가 기화를 하면서, 기체로 되면서, 아. 왜? 기체로 담으면 많이 담을 수가 없어요. 253분의 257분의 1인가 1씩 부피가 줄어들면 온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냉동이 돼야 돼요. 자, 이게 과학에서 그래프로 이렇게 해서 쭉 나가다 점점점점점점점 해서 여기에 0이 되거든요. 네. 이 영도가 온도에서 KFC에서 켈빈 온도, 파시 온도, 섭씨 온도가 있거든요. 이거는 100도로 물 끓는 걸. 이거는 얼고 물 끓는 건 180도로. 이거는 273도가 낮거든요. 273분의 1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0도가 절대 온도가 됐을 때 이 기체가 부피가 0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기체가 아니고 여기는 액체 상태예요. 액체가 더 줄어들어서 고체가 되고 또 줄어들어서 완전히 응축돼 갖고 점이 돼 버리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까지 가면요. 이 섭씨로 하면 마이너스 273도예요. 네. 그게 이상기체 방정식 뭐 이런 거 배울 때도 나오는데 과학에서 이거 배운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체가 액체가 되면 당연히 온도가 낮아야죠. 네. 그래서 액체로 만들어서 이걸 놓으니까 부탄가스 통이 시원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추워서 꽁꽁 얼어지면 기체가 잘 기화가 안 돼서 기체가 잘 안 나오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손으로 이렇게 쓱쓱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가스가 나오기 시작해서 불판으로 달구면 이제 기체가 나오죠. 근데 이게 뭐라고 너무 더우면 이게 기체가 갑자기 나와서 폭발해버리죠? 빵 터지고.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러니까
기체, 천연가스로 나르기가, 가스로 나르면 얼마 못 나르니까 이걸 액체화 시켜서 탱크 안에 담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합니다. 온도를 내려가지고 이걸 가지고 운송을 하면 요거를 기체를 여기다 주입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기체를 자꾸 뽑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스통을 처음에 사면 출렁출렁해요, 굴리면. 그게 액체입니다. 그럼 질문 답변 다 됐나요? 네. 됐죠? 네. 다음 9번 빠르게 하고 혼자 본인이 또 봐야 되니까. 근데 스크랩을 해주는 게 혼자 답답하게 보는 것보다 왜 그러냐면요, 수학은 선행이 돼요. 왜 그러냐면 좀 도하기 빼기 하고 개념만 알려주면 되니까. 사회는 선행이 잘 안 돼요. 네. 왜 그러냐면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경험이 하나도 없으니까. 과학도 조금 선행이 되는데 과학도 약간 늦어요. 근데 사회가 제일 선행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경험을 어떤 애한테 국가 알아? 모르는데. 그럼 도쿄는 몰라요. 교토는 몰라요. 그러면 일본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는 것처럼. 물자원. 자, 물도 이제 자원이 됐다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물, 깨끗한 물이 오염되기 시작을 하고 환경 오염과 밀접한 관계가 되죠. 그리고 물로 산업을 할 때 제일 많이 쓰게 되니까. 네. 여러 나라 하천이 걸쳐서 난 나라. 나라들 때문에 물을 달라싼 논쟁이 일어나고.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나라가 이렇게 하천이 있는데 물 조금 흐르게 하고 여기다 대기면 댐을 건설해버려. 자기 나라만 물 많이 쓰겠다고. 그럼 여기가 쫄쫄쫄쫄 흘러요. 네. 그러면 여기 A국이 이만큼 있고 B국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쫄쫄쫄 했다 탕 터쳐버리면 여기 홍수 나버리죠. 네. 전쟁 나면 무섭죠. 네. 이게 평화의 댐 사건이에요. 진짜 북한이 위에다 상류에다 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금을 걷어서 우리나라도 여기다 댐을 만들었어요. 왜? 여기서 펑 터뜨리면 여기다 물을 가두겠다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성금 받아갖고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휴전선 근방에 평화의 댐이라고 있어요. 똑같이 우리만 물 많이 쓴다 그러면 말도 안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 나라에 여기다 공장지대를 만들어서 오염된 걸 일로 다 쏠려서 보내버리면 이 나라에 있는 건 물고기 다 죽어버리죠. 네. 그럼 얘네들이 다 이거 먹을 물인데 우리도, 그죠? 정수하는데 너무 손이 많이 들어가서 국제분쟁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네. 자, 다음은 식량 자원 둘러싼 갈등. 당연히 이 식량 하면서 아까 식량 주권이나 배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했죠? 네. 그러면 이거 됐죠? 네. 자, 다음 거 넘어가죠. 잠깐만요. 그래프나 그림을 해야 되니까. 네. 이 그림은 뭘까요? 대화하는 장면, 볼 수 있는 자원들. 아, 그럼 자원의 종류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는 거네요. 아, 그죠? 그러니까 아, 자원의 종류들을 한번 가서 따져봐야겠다라는 생각. 네. 아, 자, 다시 이 그림은 뭘까요? 신선한 공기. 아, 공기도 이제 자원이 되고 중국에서도 공기를 캐나다에 넣어가지고 팔기도 하고 그래요. 많이는 아니지만. 공기를 팔아요? 예, 캐나다 넣고 진짜 실제로 팔렸습니다. 신기하죠? 네. 그럼 캔을 따자마자 이렇게 흡입한다고요. 아, 이해됐나요? 네. 예, 캔에다 넣어갖고 팝니다. 기념품으로도 팔고 실제 인터넷으로도 판매가 되고. 자, 이렇게 줄었죠. 네. 아, 그러면 뭐로 보는다고 했어? 가로축 보고 세로축 보고, 그죠? 네. 차이 해보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 원 그래프의 특징은 뭐예요? 원 그래프로 봤을 때 퍼센트가 됐어요. 중국은 몇 프로. 근데 퍼센트하고 그 숫자하고는, 퍼센트는 알지만 상대적인 퍼센트 비율이니까 퍼센트는 알지만 숫자는 알 수가 없어요. 네. 정확하게 써주기 전에는. 이해됐어요? 네. 자, 이거는 선의 굵기, 전면선에서 선의 굵기와 이동 방향, 그 다음에 선의 색깔이 다르면 어디서 원산지를 나타내주기 편했네요. 이해됐죠? 네. 그래서 어디에서 들어와서 어디로 들어가느냐가 또 중요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왜 거기로 들어가느냐까지 하면 굉장한 거겠네요. 네. 땅이 거기에 묻혀있으니까는 그렇지만 왜 지금 상황에서 여걸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하겠고요. 자, 이렇게 수입, 수출, 수입하고 수출이 되어 있죠. 그럼 비교하면서 아, 여기는 수출국이다, 여기는 수입국이다, 그죠? 그럼 왜 그 사람들은 그거를 수출할 수밖에 없을까?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네. 자기 나라에서 다 쓰는데. 아니, 근데 수출하는 나라는 거의 대부분 개발도상국이고. 네. 수입하는 나라가 거의 대부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수출할 게 그거밖에 없는 것도 있고. 네. 그걸 다 자기 나라에서 못 쓰게 많은 강국도 있고. 근데 많은데도 수출 안 하는 나라도 있어요. 미국이 기름이 되게 많은데 수입해요. 아, 자기 것들은 남에 나중에 쓰려고.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수출 수입국에 대한 의미까지 생각하면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을 한 겁니다. 화살표 됐고, 수입 수출국 됐고, 깔라졌을 때 이 이동 방향으로 뭐가 갈 것 같아요? 배. 아, 네. 항로도 연관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돌아서 가거나 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색깔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하나하나, 그죠? 지역의 이름을 외우는 거는 이게 어쩔 수 없이 단순 암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외워지면, 특히 이렇게 같은 위도상에서 순차적인 비교 이런 것들은 꼭 시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할 수 없이 이런 거는 써봐야 돼요. 한 번쯤은. 네. 어딘지는. 네. 자, 두 번째, 자원 개발해서 그렇게 자원했을 때 풍부한 자원으로, 이 나라는 자원 많다 그랬죠? 네. 여기도 많죠? 근데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차이는 뭐야? 이 나라는 발전된 그래도 선진국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는 아니겠지만, 여기는, 아, 그거를 수출만 하고, 그래서 이게 다 떨어지면 안 되니까 신도시들을 개발하고 그러죠? 아니, 근데, 이런 개발도상국에서요, 자원이 많잖아요. 네. 개발도상국이니까. 네. 그야말대로 이렇게 개발이 안 된 자원이 있을, 많잖아요. 네. 그럼 그 자원을 다른 나라한테 수출하면, 네. 그 수출한 만큼 그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돈. 네. 왜 얘는 아직도 그렇게. 아, 그 돈을 얻어가지고 뭔가 새로운 거를, 그 돈이 되는 뭔가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걸 쟁여놓고 돈 해서 은행권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큰 펀드 역할을 해요. 아.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얘기는 뭐냐면, 나라가 돈을 많이 버는데요. 그러니까 부자예요, 왕족은. 근데 서민은? 서민도 돈 몇천만 원씩 줬었어요, 이러면. 그러면, 여기서 몇백만 원 주고 몇천만 원 주면 열심히 해요? 아니.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아. 그 다음에, 그날이 더워서, 뭔가를 심어서, 이거, 식물을 심을 수도 없고, 첨단 뭔가를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특별히 할게 없으니까, 관광해가지고, 그 뭐더라, 유명한, 이렇게, 호텔도 짓고 관광지도 만들고 그렇게 개발 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끝난 다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나라를 바꾸고 있죠. 나름 됐나요? 네. 그러니까 부자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그런데 이거는 자원을 팔아서 막 판 돈하고 스마트폰을 파는 거 하면 스마트폰이 훨씬 빨리 버리죠. 네. 그러니까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서민을 살다가. 근데 이 사람도 가난하지는 않아요. 근데 다 부자는 아니고 일부만 부자일 가능성이 크죠. 네. 그럼 이해가 됐나요? 네. 이것도 북해도 유전개발 지금 난리가 날 가능성이 있죠. 왜 그러냐면 점점 얼음이 녹아가지고 거기 드러나잖아요. 네. 옛날보다 개발하기가 더 좋아지잖아요. 네. 그리고 수송하기가 좋아지잖아요. 개발만 하면 뭐예요? 얼음이 막혀서 수송을 못하는데. 근데 이제 수송 가능성에 대해서 여기도 핫하게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졌죠. 자, 이거 보세요. 나라가 큰데 이 전체가 철광석이면 그냥 노천 철광하고 묻혀있는 건 어마어마하게 차이인데요. 땅 위에 있으면 그냥 긁어갖고 가면 돼요. 그럼 점점 깊어지는데 굴을 뚫으면 막히면 큰일이기 때문에 이걸 다 일일이 처리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큰 이 철광이나 이런 게 노천일 때는 효율이 엄청나게 하니까 팍팍 파가지고 담기만 해서 팔죠. 가격이 싸죠. 그 굴을 네. 파면 다시 그냥 메꾸지 않고 그냥 네. 그대로 더 오래 걸립니다. 왜 묶이면 이렇게 굴을 파고 들어가면 네. 파면서 여기다가 지지대를 설치하고 양쪽에 이렇게 지지대를 놓아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펴는데 이걸 만약 메꾸면 이 위에까지 붕괴됩니다. 같이. 아. 그러면 이것만 메꾸면 여기 있는 흙이 일로 내려오죠. 위에 게 네. 내려오죠. 위에 게 네. 내려오죠. 그럼 순차적으로 붕괴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건드려요. 그럼 이건 그냥 판 그대로 놔둬요? 예, 판 그대로 둡니다. 이걸 붕괴하면 산 전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어서. 아.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돼서 뭐가 있냐면, 강원도 같은데, 이렇게 탄광이 있는데, 입구만 막아요. 아. 이거를 붕괴를 시키면 산이 붕괴되는데, 그럴 때도 있어요. 여기에 있어서, 물이 스며들면 석회석이 녹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돌린 애처럼 구멍이 뻥뻥 뚫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서 붕괴될 가능성이 있어서 일부러 여기를 붕괴시키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 보면 이 산 위에 있는 나무 시플링 이런 게 붕괴되면서 지지직하면서 산사태 나죠. 네. 그럼 박살나면 이 산의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버리죠. 네. 그래서 못 붕괴시켜요. 그래서 이 파여있는 거를 이걸 나중에 뚫고 여기를 저온창고로 이용하든지. 왜? 틀이 이렇게 틀이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를 시멘트를 발라서 유지하게 한 다음에 색깔 칠하고 한 다음에 창고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활용을 하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자연 충고로 이동하든지 아니면 보관 창고를 이용하든지 뭐 이렇게 이용 방법을 찾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게 좁은 거는 몇백 미터는 몇 킬로는 쓸 수 있는데 굉장히 길어요 이게. 네. 그러면 들어가고 나온다 하면 운송비가 더 들어요. 그래서 활용도 제한되죠. 네. 그러면 이거 다 됐나요? 네. 그럼 이렇게 넘어가도 되죠? 네. 자, 자원 개발하고, 자원 개발, 주민과 실질적인 삶이지. 제가 그랬죠, 아까. 네. 자원은 석유는 팠는데, 실질적으로 부자로 사냐고. 그래서 돈을 주면 뭐 하냐고. 돈 다 쓰면 끝인데. 네. 그러니까, 지하 자원을 개발해서 어떤 식으로 그걸 더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느냐의 문제고, 자원 부국의 경제 부국. 잘 사네요, 더. 근데, 어떤 나라면 석유가 있는데도 잘 살지 못할 경우도 있고. 네. 그죠? 석유가 있는데도 뭐 구도처럼 났는 데도 있고 그러면서 자원 개발이 어쨌든 이거 보세요 오일 샌드처럼 뭔가를 자원이 있으면 결국은 도움이 되죠 기반이 되고 출발점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지런할 수밖에 없고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없어요 자원이 그러니까 사람으로 가서 사람이 뭔가 기술로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이 또 뭐 자원 사와서 그걸 만들어서 사람이 부지런해서 또 팔고 그렇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힘드니까 네. 부지런해지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도 풍부한 있어요. 그죠? 다 팔았어요. 거의. 그러니까 네. 섬 자체가 어떤 나라는 인터넷에서 봤는데 섬 자체가 네. 인광이에요. 네. 이거를 다 캐갖고 다 팔으니까 나중에 팔 게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 자체가 처음에는 이거 팔 때는 굉장히 좋았죠. 근데 이 퍼다가 팔다 보니까 바다보다 낮아졌어요. 하도 파가지고. 그래서 댐으로 이렇게 막아놨는데 그러니까 관광지로 개발을 뭔가 하려고 하고 그때 시도하다면 늦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고유한 이 자원, 이 소비되는 자원은 무한대가 있지 않은 소비되는 자원은 이 소비될 때는 모르죠. 근데 소비를 하고 이걸 파다가 팔고 소비해서 이게 없어지는 순간 이거에 대체할 만큼 뭔가를 만들지 않으면 장래를 보장 못하는 거죠. 이게 산에서 나무 캐는 거랑 똑같아요. 네. 나무를 잘라서 팔면 자르는 순간 여기다 심지 않으면 네. 그러면 나중에는 다 민둥산 만들고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그럼 다 됐나요? 네. 네, 다음 거. 자,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래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애매한 말이에요. 지속한다는 것은 계속하니까 대자연을 보존한다는 말이에요. 네. 근데 자원 개발을 하재요. 개발은 다 캐서 없애자는 얘기예요. 네. 개발한 건 캐서 없애는데 어떻게 지속이 돼? 끝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발업자들이 적절하게 할게 우리가 후손들 생각하면서 하고 는 게 지속 개발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자원 개발이라는 뜻은 뭐라고요? 개발업자들이 만든 거예요. 네. 단어로. 네. 그러니까 자원을 에너지 써. 쓰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 효율적으로 1등급으로 써. 그럼 네. 좀 오래 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네, 근데 네. 그 지속 가능한 자원이요. 네. 그 석탄 같은 게 아니라 약간 자연 환경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속 가능한 거는 당연히 태양빛 이런 거죠. 네. 근데 석탄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옛날처럼 무분별하게 안 하고 아껴가면서 할게 신경 쓰면서 이게 지속 가능한 이게 헷갈려가지고 아이들이 지속 가능한 개발이란 자체 개념을 나중에 이 개념이 나온 거를 어떤 환경 집단에서 돈을 대주면서 그걸 개발을 하면서 개발업자들이 일부 환경 논자들한테 돈을 대줘서 이런 개념을 만든 거예요. 개발하는 회사가 환경론자들 친기업하고 배척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친기업한테 돈을 주고 논리를 개발한 게 지속가능한 개발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지속가능해야 되니까 아껴 써야죠. 네. 그럼 기술 있는 사람이 짱이죠. 네. 선진국 중심이네. 그러니까 1등급 안 되면 니네 세금 내. 세금 더 내. 그 기술 센 애들이 더 도움 되겠네. 이런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그러면 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낮을수록 예. 이 지속 가능하지 않죠. 빨리 네. 소모되니까.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성진국 중심, 기업 중심이랑.
그러니까 냉난망도 절제해라. 그러면 그 개발도상국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불리하지 않나? 불리할 수도 있는데 무분별하게, 그러니까 선진국은 이미 다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이제 저기다가 야 나 이 환경오염 때문에 살기 힘드니까 여기 제대로 개발해. 그럼 기술 필요해? 기술 돈 주고 사가 이렇게. 아. 오, 되게 메커니즘이 정교하게 만들어지죠. 네. 그러니까 야 니네 신재생 기술이 있어? 없죠. 태양열이라는 거. 네. 이런 거야. 탄소가스 배수를 하려면 돈 내.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네. 쭈루루 연결되는 게. 그러니까 에너지 절감해서 잘 좀 써. 이렇게 하고. 아.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개발하려면 돈 내. 기술 배워가. 이렇게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만들어줘. 하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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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수력 같은 거는 하면 도움되잖아요. 풍력도 이런 것들을 자꾸 추가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점점 에너지까지 올라가지고 소모되니까 양은 적어지고 쓸 때는 많아요. 자 석유가 에너지 안 쓰더라도 네. 뭐가 필요해요? 옷감도 만들어야 되고 석유가 필요한 게 있죠. 네. 세제도 만들고 여러 가지.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써야 돼요. 네, 근데 석유 사용 기간이요 옛날부터 옛날보다 지금이 좀 더 늘었어요. 예. 그 사용량이 더 많아지죠. 전 세계가. 네. 전 적은 많아지고 찾아내는 것도 기술도 더 발전하고 더 많이 캐내고. 찾아내는 게 많아지니까. 예. 아. 왜 그냥 기술. 아까 그래서 네. 가치 연수라는 걸 일부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경제적으로 더 여기까지 캐도 되는 기술이 발전한 거예요. 네. 그 자연계에 존재하는 게 여기까지만 있는 줄 알았더니 옛날에는 100m까지 밖에 검사가 안 됐는데 지금 500m를 뚫으니까 저게 또 있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나중에는 별에 가서 태우겠죠. 다른 별에 가서. 자, 지속 가능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건 당연히 지속 가능 땡큐죠. 풍력이나 바이오. 바이오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 식물. 네. 옥수수로 기름을 만들고 뭐 이런 거. 아. 바이오는 생명이니까. 근데 그런 거 생명으로 에너지를 이렇게 추출할 수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알코올이 기름이에요. 네. 그러면 디젤을 발효를 해요. 아. 미생물로 알코올을 만들어요. 네. 알코올을 불을 증류를 해요. 그래서 순수한 알코올로 불이 붙어요. 네. 그러면 동력을 움직일 수 있어요. 아. 동력의 메커니즘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불 붙여서 물 끓여서 터빈 돌려가지고 막 움직이게 하니까 코일로 전기가 발생한다는 그러니까 동력의 메커니즘이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나 전부 다 풍력이든 원자력이든 수력이든 뭘 돌려요? 터빈을 돌려요. 네. 터빈 안에 뭐가 있어요? 코일이 돌려있어요. 네. 코일로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 뿐이에요.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발효해도 되고 그러니까 에너지 자립을 하면 태양은 있으니까 자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선전 나오죠. 그래서 섬 안에서 에너지 자립해가지고 에너지 자립섬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태양열 전지판 붙이고 그러죠. 근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치를 해서 회수할 때까지 아직도 나중에 더 발전해서 태양 전지로 화학 변화를 시켜서 전기량을 더 많이 생산되는 게 되면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럼 다 됐나요? 네. 자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발전을 두 가지로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원래는 지속 가능하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쓰자라는 거는 정말 이상적인 것이고 그렇지만 환경 파괴 왜 이렇게 자꾸 해 그러니까 그래 우리도 무분별하지 않게 아끼면서 네. 기술적으로 잘 쓸게 네. 네, 그런 거예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할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네. 이런 그 풍력 발전 같은 거는 네. 그냥 계속 지속 가능한 거예요? 그 기간 그냥 아무것도 없고 그냥 계속 지속인 거예요? 이게 모터가 돌아가잖아요. 네. 돌아가면 이 부품이 손실되면 그것만 갈아주면 되는데 이 풍력 발전기 하나 자체를 설치하면 이 전기가 발생돼서 요거를 설치를 해서 이게 이런 프로펠러를 돌리잖아요. 전기를 발생시키고 그러면 이 풍력 발전기의 가격하고 발생된 전기값하고를 해봤을 때 네. 불 때는 게 더 이익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왜? 바람량이 많아서 계속 돌아가면 계속 전기가 생성되는데 불었다 말았다 하면 손해죠. 네. 그러니까 설치할 수 있는 것이 특정되겠죠. 아.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고 충분히 불고 네. 그 다음에 이 풍력발전기가 보세요. 이거 돌리는데 이게 조그만한 거라서는 전기가 얼마 안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터빈이 굉장히 대형이잖아요. 네. 그거 만들려면 비싸죠. 그러면 그게 낡아지잖아요. 또 네. 건물도. 그럼 이걸 다시 세워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계산해야 돼요. 이걸 설치하는 값하고 전기를 생산해서 그 원가를 뽑아낼 수 있는가. 그러면 그 설치 비용이 더 들 수도 있겠는데. 네. 왜 그러냐면 풍력발전기는 바람 센 데 있죠. 네. 바람 불다가 부러지거나 무너지면. 네.
요번에 일본에서도 바람 많이 불어서 무너졌거든요. 그러면 이거, 이게 전기 이 생산은 10만 원밖에 안 했는데, 이거 생산하는데 2억 들었어. 그니까 거의 그냥 손해를 좀 더 많이 본다고 볼 수도 있는. 그거를 가격을 손해를 안 보는 곳을 선택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게 이익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익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풍광용으로, 샘플용으로는 해도, 왜 기술은 계속 배반시켜야 되니까. 네. 지금을 다 많이는 안 하는 거죠. 후진국 같은 데 가면 지속을 못 시키겠네요, 이런 거. 기술이 약하면. 그니까. 네. 어. 그래서 지속 가능한 개발은 개발론자들이, 기술이 많은 사람들이 유리한 거예요. 이해 됐나요? 네.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도 기술이 있는 사람이 유리한 거예요. 네. 한 단원 끝났고 됐나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